이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빌라의 전세가율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. 지금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최고치라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갭 투자들도 또 꿈틀하고 있는 그런 현재 시장 흐름이에요. 자,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 한번 보면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기준 저번 달이 되겠죠?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53.9%, 약 54%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게 2022년 11월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. 전세가율이 높아졌다라는 거죠. 왜 이런 그 요인들이 나타났냐라고 보면은 금리가 올라갔죠.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높은 그 금리를 받아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그 비용이 올라간 거죠.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게 이런 가격에 영향들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또 역전세난에 대한 그 심화, 전세 가격을 전세금을 그 반환하지 못하는 현상들, 뭐 이런 것들도 전세가 상승에 압박들이 좀 났다라고 봐야겠죠. 상승 요인으로 뭐 이런 부분들, 전세가들이 상승하고 매매가들이 상승하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나 변했냐? 그럼 0.395%, 약 0.4%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을 보게 된다면 6%가 상승을 한 거예요. 앞자리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. 뭐 10배가 넘는 그 정도의 그 상승의 차이니까. 그러니까 결국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를 했죠. 크게 상회를 하면서 전세가율 상승을 주도를 했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가 높게 올라갔고, 그럼 결국은 이 매매가가 전세가하고 가까워지는 거죠. 자, 보면은 아까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은 이 정도 올라갔는데, 이렇게. 전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. 이렇게. 요 간극이 훨씬 더 가까워졌죠. 예. 가까워졌다라는 거는 결국은 갭 투자를 할수 있는 그 여력. 금액이 적은 자본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게갭 투자죠. 이런 수요가 증가되는 게 우려가 지금 되고 있고, 현재도 뭐 이런 많은 거래량 중에서는 전세를 낀 투자 수요들이 들어왔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서 필요 자본이라는 게 이제 감소가 되고, 그로 인해서 갭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.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죠. 자, 그래서 어떻게 현재 그갭 투자의 동향들이 있냐라고 보면, 이때 당시 2019년 6월에는 서울의 아파트 갭 투자가 전체 이제 그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한27% 정도 됐는데, 2023년 현재는 갭 투자 비중이 한10% 초반. 그때 대비했을 때는 성행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겠죠. 이때 대비했을 때 지금의 주택 가격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, 이게 비중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만 갭 투자 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. 요 비중으로는 역시나 뭐 이런 환경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갭 투자 비중은 줄었다. 그 비중 안에서는 그래도 갭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도 봐야 되겠죠. 예. 그래서 과거처럼 갭 투자에 대한 그 성행은 낮다라고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장도 또 불확실하고, 그래도 우리가 좀 우려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서울의 빌라 전세가율 현황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보면 이제 빌라 시장이죠. 서울의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은 72%에서 71%, 70%로 하락하고 있다. 그러면은 뭐 매매가가 좀 올라갔다라고도 볼수 있겠죠. 그리고 전세가율 하락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위험이 완화가 됐다. 뭐 보증보험에 대한 그 제도 126%라는 그 어떤 요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이 완화가 된 측면도 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뭐 연립다세대 주택에 들어가는 상품 자체가 보험에 들어간 상품이라고 하면은
굉장히 안정적인 그 전세 가격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 지역들만 잘 들어가신다면 전세가 그렇게 옛날처럼 그 빌라 전세가 위험한 지역은 아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지역은 이따 뭐 다음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지역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. 그 안에 전세 사기 우려되는 곳들, 이런 것들은 위험이 되겠죠. 전세 사기 우려. 서울의 전세가율이 하락되고 전세 사기 위험은 감소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. 특정 지역, 강서구, 금천구, 인천 미추홀구 이런 곳들은 전세가율이 높아요. 이따가 뭐 얼마 정도나 높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율이에요.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. 서울이 평균 보면 지금 53.9% 정도 됩니다. 53.9%. 강북구가 62% 정도 되고요. 중랑구가 61.6%. 강북구가 높죠. 금천구가 61.4%. 그리고 성북구가 61% 정도 됩니다. 자, 강남구가 42.7%, 그다음에 서초구가 47.2%, 송파구가 46.5%라고 봐야 되겠죠? 그러니까 서울 평균 대비했을 때 강북구, 중랑구, 금천구, 성북구는 높고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는 좀 낮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해석을 두 가지 해볼 수 있겠죠?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는 곳들, 뭐 그런 곳들은 이런 지역이라고 보는데 소위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것은 80%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요네 곳이 있는데 깡통 전세가 나타나기는 어렵긴 하다. 하지만 서울의 그 전세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요 지역들은 향후에 갭 투자의 대상이 될수 있는 아파트 지역이다라고도 볼수 있고요. 일단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갭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그런 비율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. 40%, 한10% 정도가 낮은 그런 수준.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, 서초, 송파구가 매매 가격이 서울의 평균보다도 높다라고도 볼수 있고요. 그다음에 만약에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갭 투자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요 지역 안에서 갭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지역들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서 살펴보시되 뭐 최근에 그 가격의 동향 요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물론 깡통 전세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요 전세가율이 좀 급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세 가격에 좀 안정선이냐 아니면 너무 과하게 올라갔냐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을 해보면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를 하시고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은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. 요 지역들을 선택하실 때는 자금 여력을 좀 갖추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. 만약에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매매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거나 전세 가율이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게좀더 좋지 않겠냐라는 뭐 투자적인 접근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혹시라도 그 소위 전세를 끼고 활용하는 그갭 투자 안에서 80%가 넘는 곳들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되겠죠? 이게 이제 그 빌라 시장인데요. 빌라 시장 안에서 강서구가 80%가 넘어요. 그리고 금천구가 81%가 넘고요. 미추홀구는 매매가 대비했을 때 92.6%예요. 약한 93%거든요. 굉장히 높죠. 굉장히 1억짜리 어떤 뭐 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한 700만 원 가지고 할수 있는 거예요.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또 시장이 불확실한 그런 시장하고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거 색깔 자체도 확실히 좀 어둡잖아요. 네.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빌라나 연립주택,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즘에 88대책 이후로 뭐 여러 시장을
보면서 투자할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빌라 시장 안에서 나오고는 있거든요. 근데 강서구하고 금천구, 인천 미추홀구는 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역에 또 맞춰가지고 하시는 분들 또 자금 여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그 의사대로 할수 있겠지만 뭐 저하고 같이 스킨십을 하시는 수요자들이나 뭐 투자자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 지역들은 지금 당장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요게 좀 개선이 된 이후에 어떻게 바라보는 시장을 하실 필요가 있지. 지금 당장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니까 뭐 저하고 같이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의견을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전세 가격들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전세 가격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투자 지역들, 투자처들 찾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락을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들을 주시면은 저하고 같이 만나면서 의논도 하고 좋은 방향들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